아니도 올해는 그 집에 들어가거라.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중학교 네.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27년. 27년.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투표해야 한다. 정치가 네 삶을 바꾼다. 근데 얘들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사느냐, 부모님 잘 계시냐, 가게는 잘 되느냐. 일상적 대화 예, 예. 속에서 투표도 하다가, 동의하는 예, 일이 있었다. 투표 동의하고 그중에 아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오염이 됐던가 봐요. 일베 애들에게 이걸 알리고 일베 애들이 고발하고 2020년 여름에 검찰이 기소하고 엊그제 저희 변호인단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기각하면서 자격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이제 1호 해직 교사거든요. 네. 이 어마어마한 훈장을 준 윤석열 집단에 진짜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더 이상 저는 정치적 천민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가 있는 일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제가 10배 100배로 갚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는 백금열 선생님과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하시다가 여기 너무 열중하다가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해직당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매우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백금열 선생님 모셔다가 사연도 좀 들어보고. 2020년 그러니까 윤석열이 2019년에 검찰 쿠데타 일으켰을 때 네. 우리가 다 서초동 여의도 몰려가가지고 검찰 쿠데타 진압하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매주 판소리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지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했었는데 2019년에 윤석열 집단의 검찰 쿠데타를 우리가 진압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못하고 2020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21대 네. 총선 4월 15일인가? 네, 4월 15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도 안 하잖아요. 투표를 해야 내 삶이 바뀐다는 거를 정치가 내 삶의 조건을 규정 짓는다는 거를 학생들이 몰라요. 젊은 네. 친구들이. 왜냐하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부정부패 비리 집단 이자들은 국민들이 무관심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니까 계속 정치 혐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성인이 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이제 카톡 그때 제가 지난달까지는 제가 좀 뭐야 2G폰 썼었는데 네. 그 수업용으로 패드를 하나 샀었어요 2016년에 아, 네. 그래서 패드에 누가 카톡을 깔아줘가지고 어쨌든 카톡으로 이제 투표해야 한다. 정치가 네 삶을 바꾼다. 예를 들어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지금 넘죠? 네, 넘죠. 700조 됩니까? 네. 그걸 5천만 명으로 나누면은 하여튼 1인당 몇 천만 원인데 그 돈을 어디에 누가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게 투표다. 네 삶을 결정짓는 거다. 투표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찍어야 하나요? 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예, 예, 이제 애들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사느냐, 대학을 갔느냐, 아니면 어디서 일을 하느냐, 부모님 잘 계시냐, 가게는 잘 되느냐 이런 얘기하다가 일상적 대화 예, 예. 속에서 투표도 하다가, 동의하는 예, 얘기가 있었다. 투표 동의하고 정답은 그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니까요. 네. 그때 매국노 세력에게는 한 표도 안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찍어야 한다고 알렸는데 아. 그 중에 아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게 오염이 됐던가 봐요. 오염이 돼서 서울 일베 애들에게 이걸 알리고 서울 일베 애들이 고발하고 2020년 여름에 검찰이 기소하고 이제 엊그제 네.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님 대법원에서 선고 난 날 같이 저도 저희 변호인단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기각하면서 자격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격정지라는 말은 교사 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금열 선생님은 공립중학교 네.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27년 네. 27년이라 그러면 거의 뭐 인생의 대부분을 선생님으로 살아오셨는데 네. 그 중학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시고 이미 성인이 된
내 제자들에게 선거철을 맞이해서 너희는 투표도 했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퍼지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현행법은 네. 현재의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런 거는 이걸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후진적인 법이니까 고쳐야겠죠. 내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방송도 출연 자주 할 수 있고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1호 해직 교사거든요. 네. 이 어마어마한 훈장을 준 윤석열 집단에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10배로 갚아줘야 돼. 투쟁으로 갚는. 아, 1호 해직 교사요? 네, 그러시죠. 한번 네. 야, 축하합니다. 네. 1호 해직 교사 듣는 것을 이건 기록에 남을 네. 그런. 가문의 영광이죠. 윤건희에게 영광이죠. 제가 이 은혜. 10배, 100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윤석열 집단이 이제 네. 저를 정치적 의사 표현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어 놨다가 천민에서 저를 이제 면천시켜줬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더 이상 저는 정치적 천민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가 있는 일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제가 10배, 100배로 갚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야. 저는 해직 교사 1호 임용교사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백급을 선생이 우리들이 못다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어떤 윤석열 정부가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 끝나고도 어떤 아까 얘기했던 법률 이런 것들 70년대 법률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 그 운동을 통해서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다. 일단 해직교사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직 1호라 라고 교사 1호라고 하는 거 알고 참 다시 한번 아 잘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수어도 왜 꽃이 웃습니까 인간 흙다 못하여 그 빛깔 사뭇 빛비친 것은 적과 동지에 분별도 없이 남의 총칼을 손에 들고 형제의 가슴에 처절히 뿜었던 분단의 눈먼 총소리 아 하룻밤 폭풍에 찢겨 갈기갈기 무너진 가슴 부르지 못한 노래를 쓴다 태우지 못한 향을 사르고 들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역사여 강물 줄기야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그대들은 모두 죽음 속의 무죄인이라 노래를 쓴다 태우지
다 향을 사르고 흘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역사여 강물 줄기야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